향기 품은 생활 성가. 코린토 2서 4장 7절에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.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.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깨닫곤 합니다.
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며 매 주일 미사 안에서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. 특히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. 죄의 유혹에도 쉽게 빠져들고 세상의 흐름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중심 잡기가 힘겹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매 주일마다 성당에 오는 이유는 뭘까요? 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참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을 담아주신 것은 바로 온갖 환난을 겪고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하느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. 출생은 물론 출생의 장소와 시간, 출생되는 가정이나 민족,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. 이처럼 우리 삶의 시작은 물론 우리 삶의 끝도 우리 자신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. 질그릇이 옹기장이 없이 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하느님 없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하느님에 의하여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부터 있게 되었고 또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. 또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말합니다.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. 자기의 존재를 가능케 한 하느님에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뜻합니다. 질그릇이 질그릇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을 만든 인간과 함께 쓰일 때인 것처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. 우리 안에 담겨진 하느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감은 나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과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.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시네. 우린 하나 되어
말이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향기 품은 생활성가는 생활성가 밴드 희주다와 의정부 교구 홍보국이 함께 만든 팟캐스트입니다.